우리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올해 유관순상에 빛나는 신동학 대표님께서 잠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 그 국제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별히 오늘 이곳에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 오늘 세미나를 빛내기 위해서 내민님들 또 여러 시민님들 많이 참석하셨습니다. 그러나 그동안에 그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조은명 과학연구소 이사장님 또 이 소장님 그 위에 발표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다음에 아마 수고가 많았고 또 이런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은 그 국제보상민영사업회 그 일로서 우리 이사장님이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. 작년에 2017년 10월 30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처음으로 우리가 세계화로 했습니다. 그 뒷받침이 우리 이사장 조명 이사장님이 모든 재료를 저희들한테 주셔가지고 아주 우리가 아주 수월하게 그리고 세계화로 된 그런 영광을 받았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그 저희들을 또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세계화를 만들면서 우리 그 아카이브로 한 큰 우리의 기념관 만들어서 우리 조은명 이사장님의 한 타악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전시를 하시고 그리고 세계인들이 다 와가지고 보고 아 참 좋은 그 큰 그 큰 일들을 하고 있다 그거를 저희들이 우리 목사님 이사장님 또 연구소 소장님 모든 분들이 아마 거기에 다 아마 그 등재가 되리라고 봅니다. 여러분 끝까지 잘 밀어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세계화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거 없도록 그리고 미래 우리가 그 후세를 위해 가지고 우리 국제보상운동은 결국은 그 나라 빚갚기 운동입니다. 나라 빚을 우리가 썼을 때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일어서 가지고 어떻든 남성 담배를 건고 여성은 미녀를 내놓고 또 그러시는 거 조금 이렇게 그 모아놓은 돈도 내놓고 여러 가지 온 국민이 다 찬성하는 그런 운동입니다. 요즘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이럴 때 우리가 국제보상 그 정신을 모든 후배들한테 다 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굉장히 고맙고 또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그 이사장님한테 좀 우리 박수 한번 저희들이 보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좋은 학습 세미나를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